이 집은 좌슐랭 별 다섯 개 맛집입니다. 국물이 알고 싶다.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연동에 있는 이 우동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우동 맛집의 우동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십니까? 와, 이 새우튀김. 와, 굉장히 큰 왕새우가 딱하니 올라가 있는 왕새우 우동입니다. 그리고 이 새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은 이 면 보이세요? 족타 아십니까? 족타. 발로 다 밟고 그래서 나중에 직접 다 썰어서 끊어지지 않아. 응? 뱃속에 제가 분명 넣었는데 위에서 다시 튕겨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탄력. 삼켰는데 띠용 하고 다시 올라오는. 여기서 가족을 만났어요. 누나. 저번 주에도 우리 큰 누나를 만났는데 이번 여기선 둘째 누나를 만나버렸네. 누나! 누나야! 무사. 누나한테 우리 누나 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꼭 닮았지? 아이고. 여가 뭐 안 될 건데. 제가 이 우동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오늘 이곽에 왔는데 이 우동이 정말 이렇게 만나는 그 비밀 조금만 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정성과 사랑이죠. 아, 네. 정성과 사랑. 네. 근데 정성으로 따지면 물까지도 숙성했고. 아, 네. 이걸 끓이는 물, 네. 육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들어가는 물부터 저희 면에 들어가는 모든 물을 다 숙성해가지고 쓰고 있고. 와. 근데 일단 사랑이 만큼 들어가 있는. 많이. 네. 다 들어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럼 이 우동은 사랑입니까? 사랑이니까 영술점 쓰게. 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이곳에 또 다른 아주 훌륭한 시그니처 메뉴가 또 하나 있다. 권한이 오늘 국물 특집을 얘기해가지고 요것만 드시기에는 조금 좀 그래서 저희 집에 진짜 정말 맛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는 메뉴거든. 아삭한 튀김과 탱글한 족타면이 요 만능 간장에 푹 담가집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목구멍으로 이렇게 식도로 확 내려가는 이 느낌 너무 훌륭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 거침이 하나도 없어. 거칠거리지가 않아. 표면이 너무 아름다워. 요 우엉튀김. 아이고 딱 적절해. 혈액순환. 우리는 혈액순환 잘 돼야 돼. 아, 여기 우동 먹고 병 고치는 곳이에요? 아, 약이네. 우리 더 이상 살찌면 택시 못 타.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습기가 차네요. 어떻게 해볼까? 나중에 춤도 축하. 혹시 그 춤? 내가 추는 춤 알아요? 완전 좋아해.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저만의 그 시그니처 그 춤이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그 춤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너무 좋아. 오늘 마지막으로 춤 한번 추시죠. 이 맛을 표현하는 춤으로. 자. 이곳의 우동은 사랑과 정성과